장막을 벗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이번 주에 계속 장마라고 비 온다 그러더니 비 하루만 오고 안 오네요. 날씨만 너무 좋고 아이들 잘 뛰어놀고 있습니다. 혜리는 또 어디 가서 거위를 시키고 오셨나. 아저씨만 따라다니는 거야? 자, 그리고 방금 전에 또 말티푸 가족 새콤이하고 달콤이라는 친구들이 호텔링에 왔습니다. 하얀색 아이가 새콤이, 검은색 아이가 달콤이. 아유, 처음에 오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랑 약간 긴장 모드가 좀 되겠죠. 오, 전님 말씀대로 달콤이가 먼저 다가오네요. 달콤이, 영양 표시 좀 하고 있어? 이 소리 내면은 이따가 도망간다는 얘긴데. 아이, 일로 와봐. 코코는 어저께 여하튼 도망가기 바쁘고 막 구석에만 있더니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아. 이제 살만해. 코코는 아주 그냥 잘 따라와 주시고. 자, 이렇게. 아이들 중간 소식 또 360도 영상으로 잘 보시라고 한번 촬영해서 올려봅니다. 이렇게 우리 보동이까지 다른 친구들은 저기서 좀 쉬고 있어요. 보동이 한 친구 와갖고 막 궁금해가지고 구경하기 바쁘고요. 아, 이 360도 영상은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한 분 영상으로 업로드하도록 할 거고요. 또 그냥 오늘 아이들 소식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캐리는 여기가 그냥 딱 어떻게 스팟으로 정해졌나봐요. 코코 아주 잘 적응하고 있고요.